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요즘 날씨가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차박 세팅을 의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특히나 산타페 소렌토를 아예 차박을 하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광주잖아요. 이쪽에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한테 차박 의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보시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켜서 이렇게 차박 세팅을 하셔서 다니시는데요. 한번 차박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을 시키면 순정 상태는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또 저희가 차박하기 위해서 시트를 한 번 더 평탄화할 수 있는 작업까지 해드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트를 폴딩을 시키면 한 이 정도까지 순정 각도는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평탄화 작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자, 이 중간에 쿠션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눌러주면 더 평탄화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시트 개조를 통해서 이 정도로 평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또 선루프가 있는 차량은 조금 더 머리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선루프가 없어서 이렇게 이쪽쯤 와야 공간이 좀 넉넉하게 나오게 돼요. 아무튼 각설하고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면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 필요가 없이 이 실내 공간의 높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얇은 매트리스 하나 정도 깔아주면은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움직이는 나의 침대 공간이 마련이 돼요. 소렌토를 활용해서 이렇게 차박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소렌토로 차박을 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뱅크를 매립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간별, 용량별, 금액별로 어떤 세팅을 가장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립되는 공간은 6인승 기준으로는 3열 시트가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 5인승 기준으로는 중간에 공구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 공구함에 저희 배터리 매립되기가 상당히 좋은 압축 스티로폴 공구함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는 이 한 칸에 230A 인산철 파워뱅크 그리고 280A 인산철 파워뱅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230A 파워뱅크와 280A 파워뱅크로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30A 배터리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1박 정도의 캠핑이 가능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1박은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이 12V 전기로만 사용을 하고 아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인버터랑 연결을 해서 하루 전기장판을 깔고 주무실 수도 있고 간단한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전력기기를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0A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만원대에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200만원대에 구성이 가능한 품목들은 인산철 파워뱅크 230A, 2kW의 순수 전연파 인버터, 주행 충전기, 그리고 전력 단자를 활용할 수 있는 파워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0A 1박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박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280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50A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캠핑을 나가보면 1박이 더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전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전력을 소모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캠핑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80A는 2박 3일이 가능합니다. 280A와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주행 충전기 파워탭까지 연결을 하셨을 경우에는 300만원대 초반에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2박 3일을 넘어서 좀 장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패키지도 있는데요.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또 가능해요. 3박 4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0A 배터리 두 개를 병렬 연결을 해서 인버터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파워탭까지 포함을 한다면 400만원 초반의 금액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박 4일을 배터리 충전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소렌토 전기 매립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280A 두 개를 구성해서 560A까지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4박 5일 패키지 가격은 400만원대 중후반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기 세팅을 해서 캠핑 용품들을 사용하시면 가스라든가 이런 화기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갔을 때 이제 자연에 노출된 환경에서
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불어도 이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 세팅의 기본이 인산철 배터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를 넣고부터 시작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쏘렌토 차량의 캠핑 기간별, 용량별, 금액별로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280A 2박 3일 패키지를 주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2박 3일 패키지를 넣었다가 또 4박 5일 패키지로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전기 작업만 했을 때 이렇게 기간별로 용량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쏘렌토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편에는 쏘렌토 차량의 무시동 히터라든가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시동을 끄고 뒤에 있는 트렁크 문을 연다든가 이런 작업에 대해서 묶어서 또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문자들을 위한 차박 입문자들을 위한 쏘렌토 기준의 인산철 배터리 매립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캠핑 플러스였습니다.